자, 이번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개별 종목 78호인가요? 77호. 잠깐만요. 아, 78호네요, 78호. 자, 78호로 제가 지금, 선정을 해드린 이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 자, 바닥을 잡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자, 지난번에 한번, 단기 급등을 했어요. 단기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단한 번도 저희 카페 매수가, 얼마냐면, 72,000원이거든요. 72,000원. 72,000원이면, 여기보다 더 쌉니다. 여기보다 더 싼데, 자, 여기를 깨지 않고 주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 압박 추가 반등권 잡고 있다가 지난주에 한번 잠시 아침에 호가창에 밀리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이 올라왔죠. 자, 지금 한 종목당 그 매수가가 보통 한 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런 종목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도 저희 카페에서 평생 가족 회원 종목으로 추천 분석을 해드렸을 때는 완전 바닥권입니다. 자, 거의 뭐한네 토막 난 거예요. 거의 네 토막. 지금은 세 토막이 조금 넘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꾸준히 저점을 잡으면서 동종목은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월요일날 바로 진입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 종목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전에도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종목은 거저 주워 먹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을 해서 아직까지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이 종목은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은요, 제약회사고요. 제약회사의 특성상 이 종목을 가만히 들어가서 보시면 대주주 물량이 뭐 거의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뭐한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제약회사고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뭐 10년 이상 계속 흑자 지속이고. 아직까지 가치 대비 많이 상승폭을 단한 번도 크게 주지 않은 이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화랑세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때가 오면 본격적으로 제 값어치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큰 수익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현금 흐름도,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대단히 빵빵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여러분들이 세 토막이 넘게 난 그런 구간입니다. 저희 카페 평생 회원들, 정회원들은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아서 지금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있는 시황 분석고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데, 자, 그거에 비하면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이 종목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그냥 잠궈 놓으시면 돼요.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이거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안전하게 꾸준히 이제 상승 추세를 타면서 반등권을 그렇게 줄수 있는 종목이다. 그냥 넣어놓고서 잊어버리고 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주가의 흐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더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종목 꼭 포트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재수 좋아가지고 한 지난주 되겠네요. 이게 밑에다가 호가창에다가 걸어놨는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걸리면 이거 완전히 거저 주워 먹은 겁니다. 자, 이런 행운이 언제든지 올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바로 진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